토끼띠 말씀드릴게요. 22살. 학업은 이게 편입이나 올해 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학업은. 연애운은 좋으세요. 아주 좋으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여자친구나 남친 없으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있으실 거예요. 금전운 같은 건 평균, 건강운도 그냥 평균으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2살 여자, 학업은 좋으세요. 연애운은 평균이에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금전운 좋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건강은 어린데 건강이 좋아 보이죠? 나빠요. 나쁘니까 건강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34살 정묘생. 사업은 보통이에요. 사업을 다른 걸로 늘리실 분은 아직 올해는 아니라고 봐요. 하시는 분은 유지만 하셨으면 좋겠고, 결혼은 괜찮아요. 올해 결혼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금전운은 그냥 평균이에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고 봐요. 근데 투자는 안 하셨으면 괜찮으시겠어요. 건강운도 그냥 평탄해요. 34살 여자. 사업은 좋으세요. 다른 사업을 벌리셔도 상관이 없어.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괜찮으세요. 결혼운도 좋으세요. 그리고 이혼하신 분들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세요. 연인 같은 경우는 더 돈독해지고, 부부 같은 경우는 금슬이 더 좋아지고요. 금전운은 그냥 평균이에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고 보면 돼요. 건강은 좀 챙기시겠어요. 위나 자궁 쪽이 안 좋아 보여요. 여자 같은 경우는. 그때 좀 이상 있으면 병원에 찾아가시면 괜찮으시겠고요. 46살 남자 사업은 하는 것도 좀잘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도 안 되는데 다른 건 안 벌리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이혼수가 많이 보여요. 한 발짝 물러서가지고 좀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혼내요. 금전은 들어올 돈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금전이 막혔다고 하죠. 금전이 좀 많이 막혀 보여요. 건강운은 좋으세요. 아픈 데는 안 보이시고. 46. 사업은 그냥 평탄해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 유지만 하셨으면 좋겠어. 다른 거는 안 벌렸으면 좋겠어요. 인연법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요. 별로 좋지만은 않아요. 그 인연이 들어오면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사업도 안 되는데 또 인연법을 잡아서 같이 잡고 가는 거는 좀안 좋아 보이거든요. 이런 무속인들 도움 선생님들 도움 받아서 사주를 넣고 이렇게 잘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으로 뭐 펀드나 그런 거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사업은 안 좋아도 금전 쪽으로 펀드나 뭐 주식이나 거기에다 그쪽으로 투자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건강은 그냥 평균이에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18세 개묘생. 사업은 좋으세요. 근데 사업운은 좋으신데 이분들은 새로운 걸 도전을 안 했으면 좋겠어. 있는 사업만 좀 번창하시지 아니면 새로운 거는 안 하셨으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인연법도 좋아요. 사업 쪽으로 인연 잡아서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금전은 뭐 투자나 그런 거 해도 상관이 없어요. 좋아요. 투자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건강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평균으로 보시면 되고요. 58세 여자. 사업은 괜찮으세요. 이분 여자하고 남자하고 틀리게 이분들은 다른 데다 다른 사업을 벌려도 괜찮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사업은 좋은데 투자는 다른 데다 하지는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자분은 다른 데다 또 하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인연법은 평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금전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건강은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여자분들은. 70대 신묘생 남자. 사업은 괜찮아요. 다른 거 벌리셔도 되고, 뭐두개 해서 세 개를 하신 괜찮으시고요. 인연도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요. 사업이나 뭐 연인 사이 같은 경우,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 다시 합치실 수도 있고, 금전운은 그냥 평탄해요. 그리고 건강은 좀 챙기셔야겠어요. 70세 여자. 사업은 좋지 않아요. 있는 사업도 접을 수가 있어요. 안 하실 수 접을 수가 있고요. 다른 사업을 안 버렸으면 좋겠고, 인연법은 괜찮아요. 좋은 편이에요.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거고, 금전은 평균.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근데 어디다 투자만 안 하셨으면 괜찮으시겠고, 건강은 좋으신 편이에요. 토끼띠 하반기 운세였습니다.